안녕하세요. 발음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하루 20분 유산소, 무산소, 운동, 결합. 홈쇼핑 같아. 워밍업, 운동, 풀다운까지 올인원 패키지로 가져왔습니다. 하체 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 무조건 살 빠지는 운동. 그럼 시작해볼까요? 워밍업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팔을 쭉 뻗어주시고 오른쪽 다리 왼쪽으로 보내면서 쭉 늘려주시면 돼요. 이때 뒤에 있는 다리 앞쪽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서 반복해볼게요. 시작. 중요한 거는 팔을 쭉 올렸다가 다리 뻗을 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열이 좀 날 수 있게 팔을 최대한 크게 돌려주시면서 반복합니다. 뒤에 다리 쭉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쭉.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워밍업 때는 최대한 전신의 열을 쭉쭉 다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저를 응시하면서 네, 앞에 보시면서 따라해 주세요. 팔 좀 더 올려주셔야 돼요. 하지만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상체를 숙이면서 무릎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왼쪽 다리부터 해볼게요. 시작. 올릴 때 후 내셔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 포인트는 제 발 보이세요?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진 않고요. 뒤꿈치 살짝 들어서 그렇죠. 온몸에 뭘 해? 온몸에 열을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쭉. 잘하시고 있어요. 잘하시고 있어요. 네, 아직 두 번째 동작이니까 어렵지 않죠? 후. 좋아요. 리듬을 타면서. 워밍업은 이렇게 약간 신나게 열을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호흡하고 계시죠? 마지막. 그만. 자, 그대로 앞으로 와서. 자, 왼쪽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위로 쭉 올립니다. 마치 볼링 하듯이. 자, 돌아왔다가 반대쪽. 후. 반복할게요.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셋. 쭉 올려줄 때 후. 팔은 쫙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쭉. 쫙. 네. 뭘 이렇게 쫙쫙 하는지. 네,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네, 열도 같이 올려주시면서. 시선도 살짝 올려주셔도 좋고요. 중심 잡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배 앞쪽이랑 허벅지 앞쪽이 쫙 늘어나는 느낌 가져가 주시면 돼요. 팔꿈치 펴셔야 돼요. 팔꿈치. 자,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리 어깨 두 배 넓이만큼 넓혀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오른쪽으로 앉습니다. 오른쪽으로 앉으면서 그러면 어디가 당기죠? 왼쪽 허벅지 안쪽 당기는 느낌.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쭉 살짝 앉아주시고 반동 살짝씩만 줄 거예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최대한 엉덩이는 뒤로 밀어주시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게 뒤로 가면서 해줄게요. 무릎도 최대한 바깥쪽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서 너무 무릎이 조금 뭐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많이 앉지 마시고 살짝만 앉으셔도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좀 더 깊게 앉아주시면서 호흡은 어렵지 않죠? 잘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엉덩이 뒤로. 그만. 볼 운동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동작 가겠습니다. 자, 팔 쭉 뻗어주시고 귀 어깨 가까워지지 않게 길어지게 줍니다. 그렇죠. 긴장 풀어주시고 왼쪽 다리 쭉 올리면서 오른손으로 터치. 내렸다가 반대쪽. 이 동작 반복할 거예요. 자, 시작. 후. 그렇죠. 호흡도 하시면서. 자, 중요한 거는 다리가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팔이 내려가면 안 돼요. 자, 다리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이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 하면은 배랑 허벅지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허벅지 뒤가 좀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힘드시면 조금 덜 올리셔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끝까지 저랑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이, 잘한다. 괜찮죠? 후, 그렇죠. 좋아요. 상체 숙이지 말고.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 가겠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왼쪽으로 왼발을 톡 가면서 오른쪽 다리 살짝 손으로 바닥 터치. 반대쪽도 가볍게 톡 하면서 터치. 자, 따라해보세요. 톡, 터치. 톡, 터치. 그렇죠. 반복합니다. 시작. 후, 좋아요. 후. 자, 힘드시면은 힘내시고요. 화이팅! 너무 어려우시면 많이 앉지 말고
그냥 조금 선 상태로 이렇게 저를 보면서 따라해 주셔도 괜찮아요. 가능하시면 깊게 앉아 주시는 게 네,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코치님 이거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은 스피드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저는 좀 적당하게 갈게요. 잘하시고 있어요. 중심 잡아주시면서 마지막! 오케이! 자, 그대로 바로 서서 중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에요. 자, 손 올려주시고 다리를 옆으로 올려볼게요. 왼쪽 다리 쭉 올렸다가 내립니다. 반복 시작! 올릴 때 그렇죠. 벌써 이제 중심 안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 골반을 잡아주는 균형 근육이 좀 약하셔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거 중심 잡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 벽 짚고 하셔도 돼요. 그렇죠. 다리 쭉쭉 올립니다. 자, 반대 가겠습니다. 바로 시작. 자, 지금 느낌이 오시겠지만 올리는 다리에 옆에 엉덩이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 힘들어 가고요. 코치님 서 있는 다리도 아파요. 맞아요.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서 있는 다리도 중심 잡느라 옆에 엉덩이가 막 뭔가 이렇게 쫙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쫙는? 마지막!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 동작. 자, 왼발로 뒤탱을 해주시고요. 살짝만 앉습니다. 여러 컬러. 네. 앞으로 앉지 않는 거예요. 뒤로 살짝 앉아주시고요.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반원 그리면서 뒤로 쭉 콕 따라해볼게요. 시작. 앞으로 콕, 뒤로 콕, 앞으로 콕, 뒤로 콕.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버티고 있는 다리 중심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벅지랑 특히 옆에서 잡아주시는 엉덩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만. 반대 바로 갈게요. 뒤로 살짝 앉아주시고 엉덩이 뒤로 보내야죠. 반복합니다. 앞으로 뻗어주시고 시작. 후. 후. 그렇죠. 뒤에 콕 찍고 앞에 콕 찍고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구부리고 있는 다리 너무 힘들다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세워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살짝 앉아야겠죠? 자극은 지금 버티고 있는 다리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자, 이번에는 왼 다리를 살짝 앞으로 해주시고 오른쪽 다리 뒤로 쭉 뻗어서 앞뒤 어깨 두 배 넓이 해주시고요. 좌우로는 중심 잘 잡을 수 있게 한 걸음 정도만 주워주세요. 그리고 양손은 그냥 앞에 있는 허벅지 주시고요. 자, 천천히 앉아볼게요. 앉았죠? 자, 이때 무릎이 어디 있나요? 뒤꿈치 위에 있나요? 혹은 앞에 있나요?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뒤꿈치 위에 올려주시고요. 자, 중심 잡고 그대로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갑니다. 반복 시작! 후! 후!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다리에 뒤꿈치에 힘 실어서 살짝 올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허벅지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위아래 위아래.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드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 살짝 움직였다가 네, 다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만! 반대쪽 갈게요. 다리 바꿔주셔서 앞뒤 어깨 두 배 넓이 잡아주시고요. 자, 가볼게요. 자, 무릎 그대로 뒤꿈치 위에. 자, 이 라인이 놓쳐지거나 앞으로 가게 되면 무릎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쫙 잡아주시고 반복할게요. 시작! 후. 혹시 뒤에나 앞에 있는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위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코치님 전 뒤에 다리가 너무 아파요. 허벅지 앞이 찢어질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나시면 그것도 맞긴 맞는데 체중을 너무 뒤로 실으면 뒤에 다리만 아프실 수 있어요. 앞쪽 뒤꿈치에 실어주시면 좀 더 이 앞에 있는 다리 엉덩이 쪽에 힘을 실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가자! 그만! 안녕히 계세요. 자, 첫 번째 세트의 마지막 동작이에요. 아직 일시정지 안 돼요.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살짝 앉아주시고요. 자, 동작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매트에서 발가락이 0.0mm만 뗀다고 생각하면서 0.0mm만 안 뗀 거잖아. 0.01mm만 뗀다고 생각하면서 자, 시작! 후, 후, 달려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건너뛴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혹시 이거 층간소음 걱정되시면 그 집에 양말 한 3겹 신으시면 조금 나으실 거예요. 집에 스키 양말 있으시면 그거 신으셔도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네요. 자, 화이팅! 힘내시고요. 하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아, 느려지고 있다. 그때 다시 한번 빨라주시면서 후! 나는 층간소음 걱정 없어 하시면은 달려주시면 돼요. 자, 얼마 남았다. 화이팅! 후! 그만! 마치 다리에 핫팩을 붙인 것처럼
와우, 이건 되게 너무 힘든데? 아니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진짜 다 끝났어요. 뒤에는 서른 동작이 없어요. 두 번째 세트가 더 이제 부위부위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동작들이라서 앞에 것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요. 우리 끝까지 힘냅시다. 파이팅. 이거 하면은 진짜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콧구멍 커졌다. 두 번째 세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처럼 무릎을 골반 넓이 보다 살짝 좀 넓게 해주시고요. 네, 뒤에 다리는 발등을 가볍게 붙여주시고, 자, 중요한 거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있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 앞에가 쫙 펴질 수 있도록 엉덩이 힘 꽉 줍니다. 그 상태로 손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뒤로 살짝 누울게요. 자, 엉덩이가 풀리기 전까지 뒤로 누우셨다가 앞으로 오시면 돼요. 반복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누웠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그렇죠. 천천히 뒤로 갔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자, 어떤 느낌 나시죠? 허벅지 앞쪽이 팡팡하게 당기면서 약간 긴장감이 드실 거예요. 그 느낌을 느껴주시면 돼요. 하다가 혹시 무릎이 좀 아파서 이 동작이 불편해요 하시면 무릎 밑에 쿠션이나 이불 같은 거 조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팅입니다. 자, 엉덩이 힘주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길게 쓰는 근력 운동 동작이에요. 쭉 물렸다가 돌아오시고, 아마 이때 갔을 때 막 바들바들 떨릴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호흡은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옆으로 바로 누워볼게요. 자,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 바닥에 대어주시고요. 자, 어깨는 가볍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밑에 있는 다리는 앞으로 90도, 위에 있는 다리는 쭉 뻗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천천히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릴게요. 그리고 내려주시면 돼요. 이 동작 반복합니다. 시작. 올릴 때 호흡 내쉴게요. 후. 좋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거, 위에 있는 다리에 중둔근이라고 하네, 옆에 엉덩이 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짚어보는 거예요. 여긴가? 여기 힘 들어가는 것 같아. 요 느낌 느껴주시면서, 자, 이렇게 기대시면 안 되고요. 내 몸을 최대한 세워서 해주시면 돼요. 혹시 중심 잡기 힘드시면 밑에 손으로 바닥 짚어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다리 떨어져요. 다리 떨어져요. 올리셔야 돼요. 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그만. 반대 갈게요. 후. 즐겁죠? 죄송해요. 자, 화이팅. 반대쪽 가겠습니다. 가슴 쫙 펴주시고요. 준비 시작. 올릴 때 호흡 내쉬면서 어디 힘들어 한다 그랬죠? 위에 있는 다리에 옆에 엉덩이 힘들어 가시면 돼요. 코치님, 이거 할 때 허벅지가 더 힘 많이 들어가야 하시는 분은 다리를 좀 더 뒤쪽으로 보내서 올려볼게요. 그럼 엉덩이 쪽에 근육을 조금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해서 내 상체가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다리는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주시고 상체는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자, 엉덩이 힘들어가나 한 번씩 눌러봐 주시면서 마지막! 그만! 자, 그대로 다리 이렇게 뒀잖아요. 바꿀 거예요. 위에 있는 다리가 앞으로 90도, 뒤에 있는 다리가 일직선으로 뻗어집니다. 이때 발끝과 바닥에 있는 이 어깨랑 팔꿈치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대로 밑에 있는 다리를 들어올릴 거예요. 살짝 들고 내립니다. 반복할게요. 준비. 시작. 자, 이 동작 하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코치님, 다리가 안 올라가요. 맞아요. 저도 보시면은 많이 안 올라가죠. 허벅지 안쪽 근육을 쭉쭉 끌어다 쓰는, 여기 힘들어가요 지금. 여기 이 동작인데요, 힘만 들어가시면 돼요.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구조상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정도까지만 힘만 주시면 돼요. 무릎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올릴 때 호흡 내쉬면서 후. 허벅지 안쪽 마지막. 잘하셨어요. 반대 갈게요. 참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동작 같은데 힘드시죠? 자, 마지막 반대 가겠습니다. 준비. 발 딱 펴주시고, 자, 시작. 허벅지 안쪽에 힘이 딱 들어가는 느낌을 느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많이 안 올라갔다고 막 무릎 구부리면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무릎 딱 펴서 허벅지 안쪽 들어갈 수 있게. 무릎을 구부리시면 다른 근육이 쓰이니까요. 호흡하고 계시죠? 올릴 때 딱 올렸을 때 쫙 1초씩 쫙주는 느낌. 주시면서 반복할게요. 다리 떨어지고 있어요. 올리셔야 돼요. 마지막. 그만. 자, 그 다음 동작 가겠습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살짝 내려주시고요. 손바닥으로 바닥 딱 짚어서 고죠. 그대로 두 다리를 위로 올릴게요. 자, 이 동작은 복부의 긴장 플러스 허벅지 앞에 근육 쓰는 동작이에요. 자, 그대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살짝 내려줄게요.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리는 살짝 발끝이 천장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뒤로 이렇게 너무 누우시면 목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자, 목을 길게 해주셔서 어깨 부담 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코치님, 허벅지 앞에가 너무 아픈데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허벅지 앞에 힘 들어가고요. 복부의 긴장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부의 힘을 단단하게 준다고 생각해볼게요. 누가 위에서 내 배를 펀치한다는 느낌으로 헉! 헉! 잡아주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그만. 자, 그 다음 동작이에요. 이번에는 허벅지 안쪽을 전체적으로 같이 쓸 건데요. 자, 이번엔 뒤로 그냥 완전히 누워주시면 되고요. 자, 누워서 두 다리를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때 무릎을 판판하게 펴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유연성이 좀 부족하시거나 힘드시면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긴 해요. 자, 그대로 다리 천천히 벌려줍니다. 벌려줍니다. 바로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쫙 벌려준 상태에서 천천히 모을게요.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벌렸다가 모을 때 좋아요. 자, 이때 손은 골반 위에 얹어서 골반 중심을 잡아주셔도 좋고요. 혹은 바닥을 짚으셔도 되고, 혹시 이 동작 할 때 허리가 좀 불편하거나 하시면 손을 엉덩이 밑에 넣어서 반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허리에 부담을 조금 덜어주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이 동작은 팍팍 내리시면 안 돼요. 천천히 조절하듯이 벌렸다가 천천히 모아주시고, 네, 내가 조절한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내 근육 천천히 조절해 주시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만. 우,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 할게요. 그대로 엎드려 봅니다. 자, 그대로 엎드려 볼게요. 팔꿈치 바닥 대주시고 마치 플랭크 하듯이 손을 그냥 바닥에 두어주시고요. 자, 무릎 구부립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쭉 뻗은 상태에서 자, 위로 올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멀리 뻗어서 내려볼게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번엔 안쪽으로 깊게 보내줍니다. 다시 중앙으로 올게요. 산 모양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반복할게요. 시작. 올리고 올리고. 자, 따라해볼게요. 올리고 올리고. 네, 올리고. 잘하고 계시죠? 자, 중요한 거 올릴 때, 자, 어디에 힘 들어가야 되죠? 올리는 다리에 엉덩이 힘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 배 바닥으로 처지지 않도록 복부 단단하게 힘 주시고요. 그렇죠. 너무 어려우시면 조금 위아래로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아이, 땀난다. 자, 화이팅! 얼마 남았어요? 진짜 얼마 남았어요? 화이팅! 그만. 자, 그대로 반대쪽 다리 쭉 뻗어주시고요. 자, 허리 바닥으로 처지지 않는다 그랬죠? 복부 긴장 주시고, 자, 올린 상태에서 바깥쪽부터 벌릴게요. 시작. 하나, 올리고, 둘, 올리고. 그렇죠.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저를 안 보셔도 돼요. 바닥 보시면서 내 엉덩이에 집중할게요. 내 다리 올릴 때 엉덩이 빡! 엉덩이 빡! 그렇죠. 엉덩이 힘이 들어가려면은 최대한 무릎을 펴서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려주시면 돼요.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당겨주시고요. 호흡은 올릴 때 후! 잘하고 계시죠? 배 처지면 안 돼요! 배 처지면 안 돼요! 저 다리 더욱 격하게 길어졌다는 느낌으로 다리 길게 보내줍니다. 자, 끝까지 자세 잘 잡아주시고요. 마지막! 그만! 우! 진짜 마지막 동작이에요. 엎드리시면 돼요. 자, 엎드려서 이 손등 이마에 두시고, 자, 이때 다리 넓이,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해주시고요. 뒤꿈치가 안쪽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다리 올릴게요. 쫙! 기다릴게요. 엉덩이 힘 들어가요? 마치 그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엉덩이로 바지를 드세요. 냠냠! 드셨어요? 그 힘 유지하시면서 왼쪽 다리 내렸다가 올립니다. 후! 오른쪽 다리 내렸다 올립니다. 반복할게요. 시작! 하나! 아자! 둘! 후! 셋! 후! 올릴 때 후! 자, 중요한 거 뭐죠? 다리가 바닥에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마치 지금 뭐냐? 생각이 안 나요. 비유가 안 돼요. 자, 무릎 구부리지 마시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몇 초가 남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 궁금해하지 마세요. 네, 저랑 함께 하시면은 끝까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무릎 구부리시는 분 계세요? 무릎 펴셔야 돼요. 그만. 잘하셨어요. 자, 이제 쿨다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네, 양손 바닥에 두시고 뒤에 다리를 쭉 무릎을 펴주실게요. 뒤에 있는 다리에 뒤꿈치가 바닥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자, 유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랑 함께 하시는 거니까 일단 동작만 같이 하실 거고요. 혹시 동작 설명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아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 길게 하시면서 천천히 뒤에 있는 엉덩이 쭉 다리 펴주시고요. 유지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대로 뒤에 무릎 바닥에 대어주시고요. 엉덩이 뒤로 쭉 뻗어줍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숙여주실게요. 네. 앞에 있는 다리 좀 허벅지 뒤에 당기는 느낌 느껴지시죠? 그대로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숙여줍니다. 무릎 펴면서 발 앞꿈치 당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긴장 풀게요.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잘하셨어요. 바로 반대다리 갈게요. 그대로 다리 뒤로 보내주시고 반대다리 앞으로 뻗어서 앞으로 숙여줍니다. 그대로 뒷무릎 쭉 편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 늘어난 느낌 느끼실게요. 이때 내 다리랑 허리 그리고 내 머리까지 쭉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뻗어주실게요. 뒤쪽에 있는 엉덩이 힘 주시면서 허벅지 앞쪽 열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뒷무릎 대어주시고 천천히 앞에 무릎 쭉 뻗어주시겠습니다. 이때 발 앞꿈치 당겨주시는 거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주시면 돼요. 네, 천천히 무릎 펴주시면서 당기는 느낌 느껴주실게요.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천천히 네 그만 잘하셨어요. 그대로 정면 보고 앉아서 자 다리 내가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양 옆으로 벌려볼게요. 네, 이렇게 내 손을 뒤에 두고 앞으로 쭉 열어주시면서 갈 수 있는 만큼 가주시고요. 중요한 거 발끝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천장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왼쪽으로 숙여줍니다. 자, 무릎 펴고 발끝 세운 거 유지해 주시면서 왼쪽으로 숙여주시면서 위에 있는 팔 쭉 길게 뻗어 주실게요. 이때 팔꿈치가 내 몸에서 최대한 멀어지지 않고 내 귀에 가깝게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너무 힘드시면은 네, 상체 조금 세워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호흡 편하게 하시면서 중요한 거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쭉 뻗은 상태에서 할게요. 그만. 바로 반대 넘어갈게요. 팔꿈치 펴서 네, 귀 옆에 딱 붙여주시고요. 천천히 옆으로 넘어가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반대쪽에 있는 엉덩이가 딸려 올라오지 않게 딱 엉덩이로 바닥에 고정 지지해 주시고요. 팔 쭉 뻗어서 호흡하겠습니다. 호흡 참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만. 자, 그대로 다리 앞으로 뻗어주십니다. 다리 한번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네, 좋아요. 자, 왼쪽 다리 구부려서 반대쪽 다리에 얹어주실게요. 그대로 앞꿈치 당긴 후에 상체 앞으로 숙일 건데요. 머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배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주십니다. 그렇죠. 가능하시다면은 내 가슴이 정강이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완전히 엎드려주시면 되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호흡하겠습니다. 손은 가볍게 앞에 두어주시고요. 아래 있는 쪽에 허벅지 뒤쪽 당기는 느낌 느껴지시면 돼요. 좋습니다. 반대 갈게요. 다리 앞으로 일직선 뻗어주시고 다리 얹어서 천천히 머리가 아니라 배꼽이 얹어지는 느낌으로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골반이 딱 세워질 수 있는 느낌에 좀 집중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네, 힘을 쭉 늘어뜨리고요. 근육이 편하게 늘어나질 수 있게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편하게 긴장 풉니다. 그만. 마지막 동작입니다. 천장 보고 누워주실게요. 자, 그대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자, 두 다리 위로, 하늘 위로 구부려서 올려주실게요. 자, 그대로 내 손으로 양쪽 발날 바깥쪽에 잡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다리를 발 바깥쪽으로 뻗어줍니다. 자,
자, 여러분 제 조카가 이렇게 자세를 하고 웃을 때를 가끔 봐요. 해피 베이비 자세. 자, 그대로 미소 살짝 지어주시면서 발을 내 몸 쪽으로 쭉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골반, 고관절 주변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좌우로도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자, 여러분 웃어주세요.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서 골반 가볍게 풀어주실게요. 호흡 참지 않고 어깨 힘 풀어주시고요. 내가 가능한 만큼만 동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만 내려놓고.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아 나갈까?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신 거 진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매일매일 하시면은 다리 라인이 확실히 달라져 있다는 거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끝까지 따라하셨다면 댓글로 꼭 인증해주세요. 단호TV가 하트 뿅뿅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